버그를 이용해서 순간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지역과 지역이 바뀌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나온 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빠르게 R버튼을 연타합니다. 그러면 문이 닫히기 전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워프 장소는 각각의 문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로 이동하는지 재미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심으로 플레이하는 방법입니다. 게임을 클리어하고 새 게임으로 시작해서 맥심을 입력합니다. 맥심의 특징은 무시무시할 정도의 속도와 핏살기를 가졌는데 기술의 종류는 초고속 대쉬와 3단 점프 그리고 공중에서 회전 공격을 하는 스크류 어택을 사용하며 부메랑처럼 공격하는 수리검 100MP를 사용해서 전체 공격을 하는 미라지 어택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힐링 기술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맥심의 빠른 스피드와 벽 뚫기 버그를 이용해서 게임을 30초 안에 클리어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스 러쉬 모드에서 맥심으로 플레이하는 방법입니다. L과 R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레벨을 선택합니다. 시몬 벨몬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게임을 클리어하고 코나미 로고에서 코나미 커맨드를 입력합니다. 타이틀 화면이 파란색으로 변하면 시몬 모드가 적용되며 보스 러쉬 모드를 선택합니다. 시몬 모드는 8비트 모습의 시몬 벨몬드를 플레이할 수 있는데 BGM도 8비트풍의 악마성 음악으로 변경되었고 고전 악마성 게임의 조작감으로 잘 재현해 놨습니다. 시몬 전용 엔딩도 있으니 보스 러쉬에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캐슬바니아 베가의 협주곡의 비기를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벽뚫기 버그는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되더라고요. 그럼 즐거운 레트로 생활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